많이 갖고 다녔어. 이거랑 골드패시랑 그리고 생각보다 외국 친구들이 김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는 보통 김이 되게 흔하잖아요. 집에 꼭 있는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김 있죠. 그냥 정말 그 종이김, 밥사 먹는 그것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 완전 그날 그 인기 스타. 왜냐면 그게 있어요. 간식을 가져오고 친구랑 간식 거래를 하거든요. 교환. 그러면 이제 제 김이랑 너의 그 칩이랑 교환하자. 그래서 교환도 하고 나눠 먹고 했었습니다. Cheers! Happy birthday! 저와 혹시 같은 생일이신 분들, 아니면은 7월에 생일이신 미찌 분들도 같이 겸사겸사 Cheers! 제가요, 어쨌든 어제 오늘 스케줄이 되게 바빴잖아요. 포도주스인데 되게 와인 같은 맛이 나는 제 착각이 왜 될까요? 제가 지금 약간 포도주스에 취하는 기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지가 포도주스 참 좋아하는데 이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케이크예요. No, it's not alcohol. It's grape juice. Some people that just came in might think it's wine, so 누가 드링킹 스트림이냐고. 배경 너무 예쁘다.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그레이 맞나? 초콘데 뭔가 얼그레이예요? 저 얼그레이 케이크 좋아해요. 진짜 맛있다. 댓글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소리 꺼놓은 거 아니야? 지금 소리가 송출이 되고 있을 텐데. 볼륨을 확인해 보세요. 이 소리도 안 들릴 텐데. 오늘 의상 어때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약간 잠깐 이만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요 파티에 맞게 블루 뭔가 셋업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또 디너 파티라고 이렇게 나름 악세사리까지 좀 골젓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약간 원래 진주 귀걸이도 입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샤방샤방 약간 너무 진주 큰거 같은데 했는데 컨셉이 약간 공주님 디너 파티 느낌이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걸이는 아쉽게도 제가 근래에 계속 그 스케줄 하면서 계속 귀걸이를 끼면서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귀가 좀 부어 염증이 약간 귀가 좀 아파갖고 귀걸이는 못했지만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반지도 했고요. 미찌한테 예뻐 보이려고 나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제 생일이라고 빅지들이 많이 주신 것들 중에서 또 파란색이 되게 많더라고요. 역시 우리 빅지들은 뭔가 센스가. Like your dress. Thank you. I like it too. Happy birthday, Leah. 너무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게임인데, 노래 맞추기 게임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뭔가, 약간 이 컨셉에 어울리게 줄리아와 어울리는 그리고 또 많은 미찌들이 저한테 되게 디즈니 노래들이 뭔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즈니 노래들로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 그냥 근데 이거 어려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저 말고 채령이, 예지, 류진이 이런 친구들이 항상 해줬거든요. 대신 오늘 혼자 해야 합니다. 그냥 가사는 너무 쉬우니까 요즘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변혁기에 돌린 가사를 보고 무슨 노래인지 맞춰야 합니다.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솔직히 정말 자신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들이 알 것 같으면 댓글로 힌트를 아니면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다. 짜잔. 요렇게 준비해봤는데 이게 직역된 거죠? 뭔가 앞뒤 순서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번역.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글로만 바꾼 게 아니라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트랜스레이트. 이것도 여러 번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디즈니 노래 영어에서 한 여러 번 거쳐온 거예요? 그럼 더 어려워지잖아요. 전에 한번 해봤었거든요. 어떤 인터뷰 이런 데서.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내 인생을 통틀어 내게는 많은 문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너와 부딪혔다. 아, 디즈니여서 그런지 정말 가사가 너무 예뻐요. 저도 같은 느낌이라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찾았어. 어? 이거 Chocolate fondue but with you. 너비즈 높은돌?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Cause like I've been searching my whole life to find my own place. 여기 때 말았어요. Talking of the chocolate fondue, but with you, but with you, I see your face. It's nothing like I've ever known before. Love's in open too. 아, 이거는 초콜릿 퐁듀한테 감사합니다. 초콜릿 퐁듀가 제가 딱 기억났어요. Love is an open door였고요. 첫 번째 거 좀 쉬웠나봐요. 두 번째 거. 시간 그 자체만큼 오래된 이야기. 노래만큼 오래된 튜너? 튜너가 뭐지? 아, 튜너. 막 튠하는 그 튜너인가? 씁쓸하고 달고 기묘한. 근데 가사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변형을 돌렸는데도 이렇다고? 변경할 수 있는 조사 결과.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 확실히 태양처럼 동쪽에서 떠오르다. 시간 그 자체만큼 오래된 이야기. 은율만큼 오래된 노래. 미녀와 야수? 시간 그 자체만큼 오래된 이야기. 은율만큼 오래된 노래. Beauty and the Beast? Beauty and the Beast. 아, Tale as old as time. 시간 그 자체만큼 오래된 이야기. Bittersweet and strange. Finding you. 아, 이건 정말 왠지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아리아나 그란데님이 아마 부르신 Beauty and the Beast OST였습니다. 디즈니 영화 보고 싶다, 오랜만에. 잘 맞추죠? 다음, 빛나는 세상을 I can show you the world. Tell me princess. 이건 바로 알죠? 제목이 알라딘 whole new world.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알죠. Shining shimmering splendid.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또. 근데 이거는 바로 알았어요. 빛나는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제가 얼마 전에 알라딘을 다시 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노래는 이거는 우선은 겨울 왕국인 것 같고요. 디즈니 노래가 쉽네. 오늘 밤에는 산의 눈이 하얗게 빛난다. 앞에 그 산 뭐 하얗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노래 아니야. 고립된 왕국 나는 여왕처럼 보입니다.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폭풍처럼 휘바람을 불고 이 부분 그거이잖아.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앞부분 벌스 가사 기억이 안 나. 나 여기 완전 아는데. 내가 시도한 것을 알고 천국의 그것을 남길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하게 그들이 못 보게 해라. 좋은 여자애가 되려면 항상 느끼지 않고 숨기다. 그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제 그들을 알고 놓다 놓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놓다 놓다 뒤돌아서 문을 닫습니다. 그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 폭풍을 화나게 하자. 어쨌든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어쨌든 Let it go. 어쨌든 추위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 맞다 맞다.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Kingdom of isolation. Wind is howling 여기였네. 바람이 소용돌이.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ve tried. Let it go였습니다, 여러분. 쉽네, 쉽네. 이거는 우선은 인어공주, The Little Mermaid인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인간 세계의 혼돈 속에 있다. 바다 아래 더 나은 삶. 쉽네요. 미역은 언제나 남의 자리에서 더 푸르다. 띠리리 딩딩딩딩 이건가? 띠리리 딩딩딩딩딩 Under the sea 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가사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Dream on the going up there. Catch out is a different thing. Under the sea, under the sea,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이게 영화를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디즈니 노래는 정말 뭔가 들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뭔가 그냥 기분이 항상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옛날 추억 속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생일이라고 제 생일이라고 엄마, 가족, 친구들 다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을 하고 바빠서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생일 때 메시지가 오잖아요. 근데 아직 답장을 다 너무 죄송해요. 못했어요. 이따가 집 가서 해야 돼. 자, 다음 노래는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이거잖아. 이것도 멀메이드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이 그 포크로 머리 빗는 그 제목 알아요?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보고 싶다. 춤추는 거 보고 싶다. 그들 주위를 산책. 그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오, 발 지느러미를 뒤져. 아, 나 이 노래 알아. 아, 나 이 노래 가사도 다 알아. 뭐지? I wanna be where the people are. I wanna see them dancing. What do you call them? Oh, feet. 이거잖아요. 제목이? Part of your world 였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명곡입니다. Walking around on those, what do you call them? Flipping your fins, you don't get too far. Legs are required for jumping, dancing, strolling around. What's that word again? Street. Part of your world 였습니다. 마지막 노래. 창밖을 바라보는 모든 날들, 이 모든 연 동안 밖을 내다보면 라푼젤일까?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나. 지금 여기 별빛에 빛나고 있어.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알겠어? 여기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난 내가 가야 할 곳에 있어? 이거 뭐지? 이제 나는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이제 나는 너를 본다. 이거 아는 사람? 라푼젤? 창밖을 바라보는 모든 날들. 뭐지? 힌트! 하늘 전구 라이트? 라이트? I see the light. 라푼젤 맞았어요. 라푼젤. 아, I see the light. 뭔가 디즈니 영화 다 정주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디즈니 노래들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쉬웠죠, 생각한 것보다. 뭔가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가사를 보고 얼추 유추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싱 도미노 플리즈. 있잖아 난 너를 보며 버텨. Like a domino domino. 멋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Like a domino domino. 많은 우리 팬분들께서 이 노래를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여기에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우선은 이걸 보고 유추? 그냥 열어도 돼요? 이거는 꽃이라고 써있는데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왜냐면은 이거 이 코너 제목이 쓸모없는 선물 언박싱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우선 많이 하지 않을게요. 우선 꽃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둔. 근데 이거 쓸모없는 선물치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잖아요. 요즘 SNS에서 많이 저 그거 봤어요. 고양이들 옆에 이거 놓고 막 애완동물 옆에서 막 예예 이러는데 애완동물 리액션? 꽃! 근데 이거 너무 쓸모있다. 이거 뭔지 알아요, 그치? 봐봐요, 기다려봐요. 내가 보여줄게요. 아닌데? 잠들었나봐요. 꺼졌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자, 첫 번째 선물은 이 친구였고요. 두 번째는 무선 이어폰? 아, 저는 무선
좋은 이어폰이면 이거 엄청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쵸.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걸 구하신 게 더 신기한데. 이게 뭐죠? 이거 약간 그 이비인후과 가면 귀에 염증 났을 때 귀에다 하는 거 알아요, 미치들? 뭔지 알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거 같아요. 이거 스피커예요? 완전 쓸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헉, 완전 인싸템이네. 우와! 오, 블루투스 스피커래요. 이거 투어 갈 때 이거 들고 가야겠다. 이번 투어 때 제 노래를 책임져 줄 블루투스 스피커.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마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듯이. 이렇게 한 60초 정도 있거든요. 와우,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쓸모없는 선물들 치고는 너무 쓸모없는 선물들을 준비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이렇게 뒷부분이 더 귀여워요. 디테일이 있거든요. 약간 흡사 헤어드라이기 같기도 하고, 그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 언박싱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쓸모없는 선물들에 이어서 정말 찐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찐 선물. 저는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북이래요.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로. 너무 무거워. 진짜 감동이다. 나 이거 진짜 읽고서는 울면 어떡해? 집 가서 읽고. 너무 예뻐, 심지어. 이 쇼핑백도 신경 쓴 거 다 티나.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망출. 망고 튤립. 진짜 무겁다. 고마워요, 진짜로. 진짜 평생 간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꼭 하나하나 다 읽어볼 거고, 진짜로. 아, 진짜 우리 미치도 없으면 어떻게 사나? 요거. 메시지북들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또 포장을. 향기도 나. 진짜 섬세해, 우리 유지들. 이거는 또 책. 생일편지 같은 그런 뭔가 책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미찌가. 제가 진짜로 행복한 생일이 되길 바랄게. 지수의 행복을 위해. 이게 미찌로부터 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팬싸에서도 미찌들 보고 미찌들이 메시지북 얘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들었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근데 이렇게 딱 생일 마지막을 완벽하게 장식할 수 있게 지금 전달을 받았네요. 어떻게 딱 타이밍이 참 좋게 전달받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근래에 또 읽을 책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메시지북도 그렇고 이거 우리 미찌가 써준 책 요것도 그렇고 미찌 말대로 항상 곁에 두고 힘들 때 힘 받고 싶을 때 보면서 힘 얻을 수 있게 제가 이번에 방 이사하면서 머리맡에 책장 작은 뭔가 그런 진열대 같은 걸 샀어요. 거기에 이렇게 책들 넣어놨는데 근래에 또 이 책들이랑 또 되게 뭔가 감사한 분들께 뭔가 책 선물 많이 그래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빈틈있지
끝내면서 빈트미지 작가님께서도 미리 생일 축하한다고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에 메시지를 정말 짧게 써주셨는데 뭔가 되게 짧은 글이지만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또 되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글? 뭔가 되게 응원의 한마디와 함께 책 선물도 받고 근래 많이 함께 제 머리맡에 놓고 제가 좀 지치는 날이나 그런 날 힘 받고 싶을 때 읽으면서 힘 받도록 할게요. 요것도 받았어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거 다 메시지북들이랑 같이 받았는데 하나하나 다 그냥 하나하나 포장 예쁘게 한 것 봐. 이것도 하늘색이잖아. 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진짜 우리 밑에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사랑합니다. 나 너무 영혼 없어 보였어요 방금. 혹시 사랑합니다? 진짜 영혼 만땅인 거 알죠 우리 밑지들은? 그냥 내 말투. 아 진짜 나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았는데 지금 기분 제일 좋아요. 정말 마무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우리 밑지들 고마워요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리아가 줄리아 리아가 지수에게 생일 편지 보내기 영상 편지 뭔가 쑥스러운데 제가 제 자신한테 생일 편지 아 설마 BGM을 또 아 이렇게 좀 감동 느낌으로 오다가 리아가 지수에게 지수야 벌써 23살이 되었구나.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멤버들, 회사분들, 우리 팀, 스태프분들, 친구들, 뭔가, 근데 매년 생일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사실 그렇게 인싸는 아니어서. 사실 회사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제 성향상 제가 엄청 그렇게 사교성이 좋고 인싸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런지 막 그 평상시에 표현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친구들도 제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뭔가 그래서 가끔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아, 내가 약간 잘못 살았나? 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내가 못 챙겼나? 더 많이 뭔가 챙기고 내가 더 아웃고잉하게 더 많이 챙기고 그랬어야 되는 거였나? 뭔가 좀 돌아보는 순간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스무 살이 지나고 나서 든 생각들이. 근데 뭐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겠지만 평상시에 각자의 삶이 바빠서 그런 거지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어줬다는 거를 너무 잘 느꼈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언니들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이 사실 정말 같이 맨날 보고 같이 힘들게 일하는 우리 팀들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다 제 주변에서 뭔가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이잖아요. 앞으로는 좀 쑥스러워도 좀 더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그런 제가 돼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나한테 쓰는 편지잖아. 그런 너가 돼보려고 하렴 지수야. 앞으로 더 받은 행복, 받은 감사한 것들을 더 많이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갚으면서 살길 바라고 하여튼 참 앞으로 갈 길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항상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보자. 생일 너무 축하해 나 자신. 네 사실 오늘 스케줄 하면서 밑지들이랑 펜스 하면서도 그렇고 용통 하면서도 그렇고 아, 알 거예요, 미치더라. 제가 엄청 잘 울컥울컥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 자신한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눈물이 조금 이렇게 안에서 꾹꾹해요. 그리고 미찌들이 저한테 축한다 얘기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줄 때도 진짜 안에서 사실 조금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침을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면서 참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앞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카메라도 있고 뭔가 이렇게 울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팬싸 할 때도 뭔가 너무 감동이고 순간 울컥울컥 하는데 어쨌든 지금 멤버들이랑 같이 다 스케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 거기서 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우는 모습 우리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우리 미찌들 때문에 오늘 여러 번 울 뻔했는데 진짜 잘 참았고 이따 집에 가서 메시지북 보면서 혼자서 방에서 몰래 엉엉 울 생각입니다. 우리 미찌들 정말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을 이렇게 또 특별하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받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우리 스니커즈 활동도 이 힘으로 제가 더 힘내서 열심히 해서 이 에너지 또 배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우리 미찌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 디너 파티에 늦은 레이트 나이트, 레이트 레이트 나이트인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 미찌들도 요즘 바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활동 스케줄을 정말 같이 띄워주는 미찌들은 더더욱이나 바쁠 거고 정말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떡밥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맨날 볼 음악방송도 있고 오늘도 진종곡 올라왔고 요즘에 그리고 오늘 우리 멤버들 아는 형님도 찍으러 갔으니까 곧 그것도 올라올 거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우리 미찌들 행복한 바쁨 속에 살고 있으실 텐데 즐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뭔가 바쁘지만 또 와중에 우리 미찌들의 반응이나 미찌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저희 또 콘서트 연습도 열심히 동시에 해서 또 활동 끝나고 또 콘서트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 디너파티 함께 해주신 우리 미찌들 감사합니다. 얼른 이제 가서 주무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Bye bye. Thank you guys. Thank you so much. Love you.